열어보면 열어주세요. 걸어보이면 안 돼. 파란거는 재활용 쓰레기 많죠? 다 베이지 쓰레기예요. 플라스틱이랑 종이랑 따로 모아놓은 거고 또 있어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야밤에 흐린다 이 야밤에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만 눈에 치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 업보다 내가 그동안 많이 버리긴 했지 정리도 안 하거든요. 쓰레기 안 예쁜 쓰레기. 자기 전에 무릎을 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진짜로 쓰려고 켰거든요.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흰색으로 잘 맞춰가지고 초록색 반짝이 있으나 없으나가 좋긴 한데 그것도 자꾸 눌리네. 나는 파란색보다는 흰색이 더 좋은데 몰라. 파란색은 흰색이는 이쁘기만 하면 되지. 그냥 위치 잡기 좋은데 나 무조건 갖다 둬야 돼. 바구니에 넣을까? 바구니에 넣으면 좀 더 모양 잡기 쉬울 것 같아서. 어, 좋아. 적당히 이렇게 딱 두면 되겠다. 나는 예쁘죠? 아이고,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좋겠지? 이러고 자야겠다. 후루기 예뻐요. 몽환적이야. 눈이 반짝반짝 초록빛. 눈에 안정적인 초록빛. 제가 없을 때도 예쁘니까 뭔가 안정이 오는 밤이에요. 여러분 저 생각을 부셔먹고 자겠습니다. 리모콘 가져와서 눈 아파가지고 초록 반짝이 레이저 지웠어요. 애초에 만들 때 그냥 키면 딱 오로라만 있게 하고 달만 있게 하고 초록색 불빛만 안 나오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리모콘이 꼭 필요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 저기 꽂혀있는 거 갖고 왔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챙겨와서 라면도 부셔먹을 거예요. 이렇게 뿅. 맛있겠죠? 예. 콜 베개 치우고 사라지니까 먹어야지. 다른 기술을 물들어. 얍. 얼굴 모델만 얼굴 다 피부 트러블 일어났는데 가려워서 갖다 다 뜯어줘가지고 너무 아파요. 트러블 미워시러. 전원짜리 진라면. 아, 이게 1,000원짜리 근데 좀 짜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덜어내고 먹을 거라 적당히 맛있겠죠. 야식이에요. 이걸 다 음료도 같이 먹을 거예요. 새벽에 쉬어가지고 다음에 다 먹고 좋아. 여기다 먹고 남은 바나나 맛을 써먹겠어요. 거의 다 먹었고 얼음만 남아서 약간 커피 얼음처럼 됐지만 다 남았으니까 반 정도만 부어서 얼음을 남았겠어요. 반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 부었어. 얼음이 아깝잖아요. 저 뽀얼물도 혼자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해서 좀 남은 건 이제 내일 리조또랑 같이 먹고 오늘은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가. 라면이랑 탕라면이랑 먹고 자야겠어요. 오늘 새벽에 찍은 영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찍을게요. 저녁은 포식인 게 일단 라면 다 먹고 리조또 어제 먹다 남은 거 그다음에 돼지 새 삼겹살 엄마가 사오셔가지고 구웠고 소금장, 쌈장, 열무김치, 오징어채, 초고추장,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제 먹고 잔 닭발에 이 비닐장갑 2개, 그 다음에
바나나 마늘, 얼음 탄 거 이렇게 남아있는데 맛있게 포식을 하려고 오늘 점심은 포식. 맛있겠다. 이게 좀 느끼할 것 같아요. 닭갈비까지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어. 최고예요. 신선당. 점심 신나시나. 늦게 일어났어요. 피곤이 있나봐. 좋아요. 피부도 풀고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 학교 후배가, 학교랜다 죄송해요, 회사 후배가 주신 건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준 건데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신 건데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쵸? 진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고급과 제사 한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생겼다. 고기 먹었고, 이거 바나나마도 드디어 다 먹었고, 3, 1 플러스 1 3개인데 이틀 사냥을 다 먹었어. 이거 밥은 남았는데 일단 데워 먹을 거예요. 저녁에라도 이거 먹고, 여기 남은 닭발 아예 안 먹었는데 배불러가지고 요 김치랑 쌈장 이런 거 남은 것도 나중에 다 처리하려서 할 거예요. 저 뭐냐, 밥이 너무 늦게 갖고 오늘 같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먹기만 하네. 예, 좀 쉬었다가 이거 먹고 저녁에 쉬다가 놀다가 먹고 자겠습니다. 예. 건이자몽 어쩌고 스타벅스 거. 아이고 아이고, 좀 흘렸어 아까. 동영상 찍다가 스타벅스 허니 자몽 어쩌고를 제가 받았어요. 종이빨 때 근데 반님 한 모금 딱 맞았는데 진짜 맛있었어. 은근 맛있어. 양이 적어서 그렇지 맛있어요. 네, 말겠습니다. 월급의 맛 달달한 카라멜 라떼, 그리고 아까 올린 얼음. 네, 말겠습니다는 달달한 월급의 맛 카라멜 라떼, 그리고 아까 얼린 얼음. 미리 얼려놨는데 아까 한참 전에 얼려놓고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죠? 넵 동그리. 잔인하게 너구리 얼굴을 뜯어주고 귀가 남았고 달달한 냄새가 풍겨 벌써부터. 카라멜 라떼. 카라멜 라떼니까 달달하겠지. 바닥에 흘린 건 달달하지 않지. 닦아야 하지. 제발 넘치지 마. 제발. 넘칠 것 같아. 근데 그만 웃어서 그만. 아, 얼렁 닦으려 했는데 여기서 멈췄어. 아니야, 좀 더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욕심이 넘쳐서 흘러 넘칠 것 같아요. 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칠 것 같아서 그만 따릴게요. 몇 모금 마시고 다시 넣자. 졸라면 저거 남은 거 어떡해. 그게 흉한데? 약간 엄청 단데, 맛있을 땐 단데 먹고 보면은 조금 밍밍한 맛. 도구리 짤 만들고 고추바 들어가자. 9월 12일까지 10월인데 이미? 지났는데 이미? 근데 어쨌든 맛있을 땐 엄청 단데 먹으면 조금 밍밍한 불맛? 진하고 약간 밍밍한 맛. 근데 달기도 엄청 달아서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리 좋죠? 소리 좋아해. 방 정리하다 나온 캔들, 그다음에 산리오 그 키링은 가방에 있던 건데 펌펌프리는 중복이라서 키사 푸딩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방에 처박혀 있던 우리 작은 인형, 여기 한반에다 장난이란다. 장식으로 걸어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고 루피 인형 방에 있던 거 꺼내서 가방에 걸어주고, 마이멜론이랑 같이 해서 키링에 장식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방에 처박혀 있던 곰 인형은 그냥 전시를 해둘 거고, 그 다음에 방에 이제 뭐 어피치 인형, 새로 빤 거, 저게 처박힌 닭관사 인형, 또 내가 뭘 소개시켜줄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새로 이제 꺼내온 베이비 어피치 방에서 청소하다 나갔고, 그 다음에 기린 여기 처박혀있고, 새로도 박아줬다가 좀 그러네. 새로 전시해둔 뽐뽐푸린이래요. 죄송해요. 시나모롤인데 벚꽃 시나모롤이라 해서 저 리본색이랑 똑같은 망토가 있었는데 제가 벗겨버렸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다른 인형에도 쓸모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거를 했는데 원래 이제 망토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없는 게 훨씬 귀여워요. 대충 인형 속에 이렇게 해드렸고 오늘 하루는 여기다 옮겨놨어요. 총룡. 그리고 네온사인 또 불을 켜줘 볼게요. 여태까지 공개를 안 했어가지고 일단은 꼬마 전구 키면 어떻게 키더라? 아 이렇게 키면 이렇게 불이 무지개빛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끄고 기본 스위치가 어디 있더라? 제가 하면 불이 켜지는데 직접 만들어놓은 거 옛날에 만들어놓은 거라 이런 맛도 있었구나. 쓰러질뻔. 여기다가 얘 치워 줄넘기 하는 인형 여기다가 치워두고 불을 켜주면 스위치거든요. 제 기억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불을 끄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쁘죠? 그리고 스위치 다시 찾아와서 두 번 눌러주면 깜빡깜빡 세 번 눌러주면 이렇게 좀 천천히 깜빡 다시 한 번 더 눌러줘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작은 걸 요걸로다가 켜주면 같이 불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예쁘죠? 근데 불이 들어온 거야? 아 들어왔네. 근데 이게 빛이 꼬마전구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꺼주고 다시 이 아이를 꺼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보이죠? 짠! 다시 불을 방에 불을 켜줘. 장식으로 케어베어를 올려줄게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러지게 조심해서 네온사인을 잘 붙여주면 완성! 이 목도리도 다른 인형이 있는 거 뺏어 갖고 온 거라는 거. 수고했어 레인보우 이쁘니? 안녕. 요 신한부부 저는 더 개인적으로 이뻐요. 진짜 안녕. 곰돌이도 안녕. 작은 거 귀여워.